네,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 유니버시티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회에서 발췌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지능 IQ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못한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시간 투자 못하고 집중을 안 하고 딴짓거리하고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절제를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막 놀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Executive Function이라는 실행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 실행 능력이 뭐냐고 하면 실행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제력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 이성 판단. 어떤 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또는 내가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나를 판단해주고 그런 거가 바로 이제 실행 능력이라고 해요. 사실 이 실행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실행 능력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실행 능력 하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뭐든지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평소에 뭐 아예 공부를 안 했어라고 하면 오늘은 딱한 장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공부량을. 그리고 공부 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막 그냥 아, 나 오늘 한 시간 빡세게 해버리겠다. 평소에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한 시간 빡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의 목표는 일단 실행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멀리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세요.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를 말씀해 드리자면 또 중요한 팁이 일단은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지금 놓여져 있는 공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유학하면서 내가 과연 유학하면서 정말 나중에 뭐가 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현실에 집중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잘안 되고 또 다른 유혹이 더 많이 이기지 못하고 유혹이 많이 지고요. 그런데 오늘 그냥 당장 이 현실에만 하면요. 이 실행 능력이 좀 높아져요, 굉장히. 그냥 오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공부만 내가 오늘 끝내면 오늘 하루 성공한 거다. 사실 오늘 하루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성공하면 어쨌든 성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능력을 당장 기르고 싶다고 하면 일단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한 건 공부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한테 놓여져 있는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세요. 한 장이 됐든, 1분이 됐든, 남들이 비웃을 수는 있어도, 당장 시작하는 것부터,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면 됩니다.